디지털 아트랑 일단 국가 물감이 필요 없이 이제 미래 시대에 부양하는 부합하는 그러한 시각 예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찍는다기보다는 만든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어차피 여기 그 행사 자체가 관광과 관련된 그런 행사 사진이라서 우리 쪽에서도 또 디지털 아트도 관광과 관련된 사진들이 많이 있고 그런 걸 가지고 그림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게 됐어요. 이 트래블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와는 조금은 틀리지만 그래도 저에 대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같이들 하면서 이 픽셀 아트의 느낌으로 유명인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팝아트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이 있는데요. 그러한 작품과 같이 망점을 이용하고 디지털적으로 봤을 때에 픽셀을 이용한 원립 포토샵으로 하는데 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는 한 15년 정도거든요. 이 디지털 아트 하면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문화적 예술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면 시각 예술이다. 미래에는 평면 시각 예술을 디지털적으로 해야 좋은데요. 도구의 변화입니다.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일단은 정말 변화를 가지고 도구를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디틀은요. 사진을 하신 분들이 모여서 포토샵을 배우는 모임이에요. 사진을 하면서 사진 지금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니까요. 약간의 보정도 필요하고 해서 이제 포토샵을 배우게 됐지요. 포토샵 하면서 이제 사진으로 다 표현 못한 것을 디지털적으로 좀 표현도 하고요. 좀 다양한 풍경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가서 고기 잡는 풍경을 찍어온 건데요. 그때 날이 좀 많이 흐리고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뒷배경이 안 좋은데 그 뒷배경을 좀 없애고 그 고기 잡는 어부들만 부각시키는 방법을 썼어요. 사진에 이런 면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족한 면을 우리가 포토샵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디지털 꼭 아트라고 하면은 조금 또 어렵게 생각하고 접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실 텐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사진 찍어온 거를 처음에는 이제 보정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장소가 노량진에 있어요. 동작구 등용로 14길 70일 그 수동빌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구의 발달로 인해서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거 도구의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역이 미술과 같은 예술의 영역으로 갈 수가 있어서 작품이라 그러면 작가의 생각과 사상과 모든 게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있는 모습을 찍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파트의 한 장르를 또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 아트 작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구상, 비구상 쪽을 사실은 염려해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독수리 같은 이런 것은 독수리가 자기의 먹이를 선택할 때 가장 큰 에너지와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요. 그 힘을 형상화해서 느낌이 나는 사진을 찍고 싶어서 이제 이 디지털 아트는 이렇게 했고요. 와인잔을 형상화해서 우리가 물이 흐르듯이 칸타빌라와 같이 그런 어떤 유연성에 대한 그 심적 표현을 하고 싶어서 참선을 하는 모습인데 가장 그 생각이 안정되어 있고 구조도 안정되어 있고 차분한 모습을 이 사람의 참선의 내면 모습을 누구나 좀 자기도 따르고 싶고 궁금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찰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의 사진으로 담아줬습니다. 저는 원래 파인아트 유아 서양화인데요. 사진, 풍경사진을 워낙 좋아하고 또 야생화 좋아하고 그래서 사진하고
유화 작업하고 이렇게 엮어서 파인아트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접했습니다. 저는 그 이미지 좋은 그 풍경이나 아니면 꽃 그림, 꽃 사진 가지고 생활 작품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눈을 돌리면 시원한 힐링도 될 수 있는 작품. 사진에서 나오는 잘못돼서 빛이 들어가서 빛이 막 엉켜있는 사진 한 장에다가 제가 마우스 가지고 작업해서 포토샵 처리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환상하면서 어린 왕자 같은 느낌으로 가져보려고 동화적인 느낌을 살려고. 원래 유화 작품인데요. 그걸 카메라로 찍어갖고 포토샵에 넣고 레이어 처리해서 다시 재조명하는 작품이고요. 30~40년 동안 드로잉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누드 프로필을 많이 그리셨어요. 그리셨고 그다음에 음악과 그다음 미술가에게 접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을 보시면 이제 첼로라든지 어떤 음악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셨다가 그다음에 수년 전부터는 디지털 아트 쪽에 가시면서 이거를 또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디지털로 형상화하는 작업을 하셔서 이렇게 지금 작품을 내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부스에서 지금 테마로 지금 전시하고 있는 매화꽃 표현인데요. 이 작품도 역시 중간에 있는 누드가 어떤 여인이 대금을 굴고 있는 이런 작품이에요. 네, 그리고 이 주변부의 꽃 같은 경우는 실제 사진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합성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소재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세 개로 분할이 되어 있지만은 합쳐서 또 하나의 그림이 되기도 하고 또 나눠서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제작이 되었습니다. 예술품 같은 경우는 좀 일반 사람들이 대하기가 가격이라든지 어떤 부담감 때문에 손쉽게 대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가까이 대하게 하기 위해서 자주 올 수 있는 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접시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 이런 그림을 더 녹아서 녹아 붙게 해서 이렇게